자,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한 가지 좀 전망을 내놓으려고 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한마디로 요약해서, 황희찬은 베르너만큼의 골은 넣지 못한다. 안녕하세요. 볼리티비입니다. 오늘은 황희찬 선수, 이제 이적이 최근 확정된 황희찬 선수의 라이프치히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고인물 김정용이고요. 이쪽은. 저는 신입 허인회라고 합니다. 네, 지난번에 네를 굉장히 많이 하셨던, 네. 네이네이, 네이마르, 네네, 네네치킨, 네이네, 허이네, 네절. 네. 댓글 보니까 뭐 어느 분은 샜더라고요. 네. 83번을 했다고 하는데, 네, 세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도 했어. 방금도 네가 들어갔어요. 네, 네의 달인 허이네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할 얘기는 라이프치히 이적이 확정된 황희찬의 시즌 전망을 좀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오늘 어떤 얘기를 주도할 계획이죠? 네, 뭐 팬들은 가장 궁금한 건 황희찬이 몇 골을 넣을까 뭐 이런 거겠죠. 이제 티모 베르너가 이제 28골 8도움을 기록하면서 커리어 하이를 찍고 첼시로 갔는데, 뭐 팬들은 황희찬도 베르너만큼 그렇게 골을 많이 넣을 수 있을지 기대를 많이 할 텐데 분명히. 자,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한 가지 좀 전망을 내놓으려고 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한마디로 요약해서, 황희찬은 베르너만큼의 골은 넣지 못한다. 요런 이제 예상입니다. 이게 그 황희찬이 까는 거냐? 까는 거 아니고요. 네. 그래도 상관없다. 황희찬이 베르너만큼의 골을 넣지 못해도 충분히 그 자리를 대체할 수 있다. 요런 전망입니다. 왜 그런 전망을 하는지 이유를 하나씩 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이유는 이제 베르너 같은 선수 경우에는 득점에 좀 특화된 선수인데 황희찬은 좀 다재다능한 편이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그런 점에서 베르너와 황희찬 역할이 다르다. 이런 얘기고요. 베르너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만 하자면, 베르너는 원래 속공 상황에서 받아먹기, 그리고 드리블 후 득점, 이두 가지에 굉장히 특화된 선수였어요. 키가 아주 작은 건 아니지만 몸싸움을 좀 피하거든요. 쉽게 말하면 예전 페르난도 토레스에서 몸싸움을 뺀 버전이죠. 그래서 지난 시즌에는 나겔스만 만난 뒤에 윙어도 보고 동료에게 기회 열어주는 플레이까지 하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원래 성향은 본인이 팀내 최다 득점자로서 20골 이상 넣어야 가치가 이제 살아나는 스타일입니다. 황희찬은 황희찬 네, 뭐 어떻죠? 그렇지가 않잖아요. 황희찬은 팀내 최다 득점자인 적이 별로 없어요. 뭐 짤츠부르크에서도 엘링 홀란이 더 많이 넣었죠. 대표팀에서도 윙어 뛰죠. 황희찬은 프로 데뷔 이후에 무대가 늘 오스트리아였는데, 리그 최다 득점이 커리어 하이가 지금 12골이에요. 이거밖에 못 넣었다고도 할수 있거든요. 도움이 근데 좀 맞는 선수잖아요. 그렇죠. 네. 겨우 오스트리아 리그 정도 수준에서 최강팀에서 뛰는데 겨우 12골. 사실 공격수로서 이렇게 많은 골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라이프치히가 데려간 이유는 뭐냐? 골만 넣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일단 16골 22도움이라는 이번 시즌 성적만 봐도 도움이 더 많고, 그리고 그 외에 돌파, 공격진 전체에 에너지를 불어넣는 본인의 풍부한 활동량, 여기서 나오는 전방 압박, 이런 팀 플레이가 아주 좋습니다. 예전 김학범 감독이 아시안 게임 이후에 만났을 때 황희찬이 전술 이해도와 전술에 대해서 숙제는 머리가 보기보다 좋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나겔스만 감독은 팀 플레이를 잘하는 선수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황희찬은 베르너보다는 골을 덜 넣어도 오히려 나겔스만의 총애를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캐릭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또 이제 전술적으로 베르너보다 더 다양한 역할을 맡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나겔스만 감독 같은 경우에는 멀티 포지션을 되게 선호하는 감독이잖아요. 예, 베르너도 원래 이제 스트라이커만 보던 선수에서 나겔스만 감독을 만난 뒤로 윙어, 섀도우 스트라이커 이런 다양한 좀 포지션을 보는 경우가 늘어났는데, 또 베르너는 또 어느 포지션에 있든 득점을 먼저 생각한다면, 예, 반면 황희찬은 좀더 다양한 요구를 할 수가 있다. 네, 다양한 요구를 수행할 수 있죠. 예. 네, 만약에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상대 전술에 따라서 나겔스만이 맞춤 카운터 전술을 가지고 나왔다. 그런데 상대 팀의 빌드업의 시작이 풀백이다. 그러면 황희찬을 그쪽 윙어로 붙여서 압박을 시킬 수도 있는 거죠. 황희찬 이런 걸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베르너는 이런 용도로 쓴 선수는 아니거든요. 네. 황희찬은 왼쪽, 오른쪽 윙어를 다, 뭐, 베스트는 아니라도 어느 정도 볼수 있기 때문에 상대 팀 레프트백이 중심이면 황희찬 오른쪽 윙어에 나서 수비시키고, 반대로 상대방 라이트백이 빌드업의 중심이면 황희찬을 레프트 윙에 나서 수비시키고 이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감독이 시키는 걸 잘할 수 있는 선수고, 또 보통은 투톱을 쓸 텐데 투톱 중에 한 명이 주로 문전에서 골을 넣고 한 명이 측면으로 빠지면서 궂은 일을 한다? 이때는 궂은 일은 아마 황희찬이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베르너는 윙어에 배치될 때, 측면으로 빠질 때도 어디까지나 이제 공격적인 선수였지만, 황희찬은 어쩌면 좀 미드필더적인 역할을 가끔 맡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점을 다 감안해보면, 베르너만큼 골을 못 넣어도 황희찬이 팀 내에서 더 많은 역할을 맡으면서 좋은 기여를 할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역대 나겔스만의 공격수를 볼 때,
20골을 넘긴 선수가 베르너 하나더라고요. 나겔스만이 독일에서 뜬 게 이제 2015-16 시즌 도중에 들어와서 6, 7, 8, 9, 4 시즌이 됐거든요. 네네. 그러면 베르너 외에 이제까지 나겔스만이 지휘했던 선수 중에서 제일 골을 많이 넣은 선수는 누군지 시즌별로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제 2016-2017 시즌에 호펜하임이 4위를 했는데 아, 이때가 이제 나겔스만 전설의 시작이죠. 네네. 그때 안드레이 크라마리치가 15골을 넣었고 잔드로 바그너가 11골을 넣었어요. 그리고 이제 10골 이하의 골을 넣은 선수들을 살펴보면 아담 살라이 8골, 마르크 우트 7골, 케렘 데미르바이 6골. 네,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최대가 15골이네요. 네. 그 다음 시즌도 비슷하네. 그 다음 시즌은 호펜하임이 3위까지 더 올라갔는데 이때는 우트 14골, 크라마리치 13골, 그리고 세르주 그나브리가 10골. 이렇게 최대가 14골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지난 시즌이 호펜하임 마지막 시즌인데 이때도 크라마리치가 17골로 본인은 커리어 하이를 찍었지만 아무튼 20골 넣어서도 없었고 벨포딜 16골, 조엘링톨 7골, 리스 넬슨 7골, 살라이 6골. 뭐 이 정도네요. 네. 근데 이번 시즌만 좀 다른 거죠. 네, 이번 시즌에만 이제 라이프치가 그 3위를 했잖아요. 네. 그때 티모 베르너가 28골을 네. 넣어서 가장 많은 골을 넣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많이 넣은 선수가 파트리크 시크라는 선수인데 10골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좀 갭이 좀 큰 편이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네. 베르너가 많이 넣은 만큼 나머지 선수들은 줄어들었네요. 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처럼 득점을 원래는 좀 나눠서 하는 게 원래 나겔스만의 팀의 경향인데 2020 시즌만 좀 특이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네요. 자, 일단 나겔스만이 이렇게 되는 이유가 선수들의 출장 시간 자체를 배분하는 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 전력과 전술에 따라서 라인업을 바꾸거든요. 예를 들어서 2018-19 시즌 같은 경우에 크라메이치가 선발 출장 28회로 공격진 중에 제일 많이 했지만 30경기를 넘지 못했죠. 조엘링톤 25경기, 벨포딜 20경기 이런 식으로 고루 배분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황희찬 선수도 이 팀은 주전이라고 해서 34경기를 다 뛰는 게 아니거든요. 주전이라도 출장시간이 좀 짧고 대신에 시간 대비 득점력, 시간 대비 생산력은 높은 그런 시즌을 보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예상할 수 있는 건 투톱 조합이 이번 시즌이랑은 좀 달라질 것 같아요. 야, 이번 시즌은 어땠죠? 네, 이번 시즌에 이제 투톱 조합은 쉽게 말해서 한 명이 뚝배기 네. 머리죠? 뚝배기로 비비면 나머지 한 명이 좀 주워먹는 식으로 득점을 많이 했어요. 베르너가 이제 좀 주워먹는 역할을 했고 네. 뭐 이 전술의 대표적인 돌쇠 역할 선수가 이제 라이프치의 터줏대감 폴센 선수인데 폴센 네, 키가 193cm로 되게 큰데 이제 동료들에게 좀 공간을 만들어주고 뭐 3부 시절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플레이를 해왔어요. 근데 황희찬이 베르너처럼 동료 공격수의 희생을 요구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베르너의 그 많은 득점을 위해서는 폴센이 겨우 시즌 5골밖에 못 넣으면서 옆에서 비벼주는 역할이 필요했다. 그런데 황희찬은 필요 없죠. 황희찬 본인이 에너지가 많고 몸싸움을 잘합니다. 보디가드가 필요한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황희찬의 파트너는 저희 예상에는 단순 뚝배기용 폴센보다는 좀 더 다재다능한 쉬크가 될 가능성이 높다. 네. 그래서 황희찬, 쉬크 조합이 메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네. 보는데요. 쉬크 같은 경우에도 좀 186cm에 장신인 편이긴 한데 뭐 그 폴센처럼 뚝배기만 이용하는 또 그런 공격수는 아니거든요. 네, 그렇죠. 처음 주목받은 게 16, 17 시즌 후반기에 이탈리아의 삼프도리아에서 슈퍼 서브로 맹활약할 때인데요. 이때 체감상 후반기에는 그 후반전 교체 투입되면 매경기 골 넣었거든요. 그리고 골 패턴이 뭐 문전 뚝배기 이런 게 아니고 하프라인부터 돌파 이런 거였고 퍼스트 터치가 정말 좋았어요. 왼발에 벨캄프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네. 이런 테크니션이거든요. 근데 그 뒤로 부상을 겪으면서 쭉 침체돼 있다가 이번 19-20 시즌 때 나겔스만을 만나서 부활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10골을 넣은 거죠. 그러면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베르너, 폴센 관계에서는 기본적으로 베르너가 수혜자, 폴센이 희생자. 이 조합에선 시크를 넣어도 시크도 아무튼 뚝배기가 되니까 시크가 희생하고 베르너가 넣는다 이거였다면 어쩌면 다가오는 시즌에는 황희찬이 희생하고 시크가 넣는다 이거일 수도 있는 거죠. 시크가 테크니션이면서 득점원인 그런 능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황희찬이 뚝배기는 아니지만 이제 넓게 휘저으면 시크가 그 공간을 이용해서 왼발수로 골을 넣는다 이런 조합일 수도 있거든요. 최소한 반반 정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아니면 뭐 다양하게 조합을 이용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반반. 그러니까 황희찬이 흔들면 시크가 넣고 시크가 비비면 황희찬이 넣고 이렇게 서로 주고받는 관계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관계에서는 시크가 좀 지난 시즌에 황희찬 동료였던 혼란 같은 느낌이다 이렇게 본다면
이제 이해가 쉽겠죠? 그러니까 황희찬이 베르너만큼 골을 넣지 못하더라도 팀 내 비중이 굉장히 클 수 있다는 거죠. 일단 오늘 결론을 말씀드리자면은 황희찬은 아마 베르너만큼의 공격 포인트까지는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 뭐 원래 스타일도 그렇고 그리고 팀 사정도 현재 그런 상황이고요. 어쨌든 팀 승리에 수치 이상의 기여를 해줄 잠재력이 있는 선수인 그쵸? 건 확실하고요. 네. 나겔스만도 이런 부분을 당연히 좋아했기 때문에 황희찬의 영입을 원했겠죠. 네. 그 나겔스만이 황희찬의 캐릭터를 좋아할 거다. 네. 어쩌면 황희찬의 골과 도움 모두 베르너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하지만 나겔스만은 오히려 베르너보다 공격 포인트가 더 적은 황희찬을 더 좋아할 수도 있다. 요게 오늘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럴싸한가요? 우리가 내린 이 전망이? 네. 저는 제가 봤을 때는 그 황희찬 선수가 한테 기대를 되게 많이 할 것 같아요. 분명히 팬들이 뭐 베르너만큼 골을 넣었으면 하는 이런 기대감이 있을 텐데 뭐 그렇지 않더라도 되게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줄 것이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네, 쭉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등번호도 베르너의 것을 이어받아서 네. 11번이고요. 또 같은 팀에서 이제 동료로 뛰던 혼란이 반년 먼저 도르트문트로 와서 분데스리가를 씹어 먹었잖아요. 네. 황희찬도 혼란처럼 하겠지? 이런 기대를 이제 라이프치 주민들 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황희찬 선수가 베르너와는 다른 자신만의 스타일로 그 기대에 꼭 부응할 거라고 저는 예상하고요. 분데스리가 첫 진출! 드디어 빅리그로 간 황희찬 선수가 다음 시즌에 우리에게 더 많은 재미를 선사할 거라고 기대해봅니다. 황희찬 화이팅이고 화이팅입니다. 네. 본사 발령이죠? 네. 본사 발령 됐는데 이제 RB 라이프치히지 레드불 라이프치히 아니니까 말실수하지 마시고 팀 이름도 똑바로 부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올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